상수동 뚝섬역 5번 출구에 기가 막히는 전집이 있다고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안다는 그 집. 그 집에는 사류가 있으니 전류, 안주류, 주류, 계절 메뉴. 이것만 봐도 어떤 집인지 딱 알겠다. 이 집에 들어서면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바로 오픈 주방. 주인장이 왜 오픈 주방을 고집할까? 그건 바로 음식 솜씨를 뽐내려는 것. 그 속셈 우리가 모를 줄 아셨죠? 덕분에 안주를 주문한 손님들은 먼저 눈으로 맛보고 귀로 먹으면서 마지막에 즐거운 건 이 맛있겠죠? 그나저나 어떤 안주가 좋아요? 노동전이죠. 과연 노동전 제일 많이 나가고 배없는 닭발. 배없는 닭발. 아 예. 저는 그 고추장이랑 여기 홍어회랑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. 이 집에 갈 때는 각오해야 될 게 하나 있으니 때로는 자리를 양보하면서 먹어야 한다는 것. 그래도 괜찮아요? 산골이에요. 자주 오죠, 자주. 술 먹으면 여기 자주 와요.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. 여기가 왜 좋아요? 여기가 일단 음식이 제 입에는 맞은 것 같아요. 회사가 가깝고 주인 사장님이 좀 살갑게 해줘요. 고소한 전집에는 파리가 꼬이게 마련. 하지만 이 집에는 파리가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져 죽는다고. 음식뿐만 아니라 가게가 너무 깨끗해서 파리들한테도 소문났대야. 그 집의 파리는 파리 목숨이라고. 너무 깔끔하고 너무 맛있고. 비가 와도 좋아, 눈이 와도 좋아, 바람 불어도 좋아. 뚝섬역 전집. 비 내리지 않는 날에도 전집을 찾는 남자 서성훈입니다.